오늘도 베라크루즈 아침부터 벨트 교환하고 있댔지. 작업을 요즘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뭐하고 있는지 올리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. 이차 벨트 교환하다 보니까 그 댐퍼 폴리가 간섭된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음도 안 되네 싶어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. 한번 보실랍니까? 댐퍼 폴리가 그만큼 중요해. 그래서 기왕 벨트 갈 때는 댐퍼 폴리를 꼭 교환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. 밑에 올 세척해놨거든요. 제가 세척하는 작업이 제일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 케미칼들이 정비사에 억수로 안 좋아 몸에. 그래서 저기 뭐 수리하는 게 저기 뭐 대단한 건고 하시지만 한번 해보세요. 몸에 폐 건강에 억수로 안 좋다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그 케미칼 종류 이런 거 좀 안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 솔직히 그거 할 때는 마스크 끼고 합니다. 마스크 끼고 막 노멍 끼고 한다고.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. 댐퍼가 뒤에가 작살났죠? 리데나 빼놨고, 그죠? 워터펌프 빼놨고, 다 해놨는데, 요게, 간섭됐죠? 간섭. 그래서 이제, 워터펌프 저거, 싹 다 밀어놓고, 세척해놓고, 네,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제너레이터는 한 개 교환해놨네요. 제너레이터 교환할 때 벨트까지 교환하지. 와, 저걸 안 교환해가지고, 찾으면 열받게,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지 모르겠네. 그래서 이거, 제너레이터 한 개 교환할 때 벨트 같이 교환하십시오. 뭐든지 같이 교환해 끝이지. 두 번 하는 거잖아, 두 번. 아시겠죠? 두 번 하지 말고 한 방 끝내, 한 방.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도 한 방에 끝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예. 괜히 2차 주문도 소리 나가지고, 완전 막 스트레스 이빨 받았죠. 참고하세요. 같이 하십시오.